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오늘은 강철 아빠 제작기 중에서 그 많은 엑스트라 로봇들 중에서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타입 같은 경우는 보급형 로봇인데 얘는 역관절 로봇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로봇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형처럼 이렇게 걷게 되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렇게 몸체에 렌즈가 두 개 달려 있어서 이렇게 얼굴 약간 곤충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얼굴이 특징인 로봇인데 처음에 제작할 때 이제 팔이 굉장히 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었어요. 이게 팔이 너무 얇다 보니까 움직이는 관절이나 이런 걸 넣기에 좀 용이하지 않다. 너무 약해 보이기도 하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팔 관절 같은 게 하나거든요. 이 움직임에 대한 폭을 계산해서 이게 이제 3D로 리깅이 되다 보면 씹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여기에 이제 홈이 파져 있는 되어 있는 식으로 디자인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얘는 근데 관절이 다리 관절이 얘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되어 있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죠. 이렇게 데칼이 바뀐에 따라서 일반적인 뭐 어떤 짐을 나르거나. 그러니까 얘도 딱히 규정 지어지진 그러니까 로봇의 용도를 딱 규정 짓고 디자인하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데칼이 바뀌면서 의료용으로 쓰이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팔다리가 얇아가지고 관절에 대한 이슈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세계관 내에서 요런 지금 안테나 모양의 머리가 달려 있는 요런 로봇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T1하고는 T1이 좀 더 그 얘보다는 개량형이겠죠. 얘는 여기 약간 붙어 있는 식인데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머리 대신 안테나가 달려 있는 요런 디자인이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 세계관에서 많이 등장하는 로봇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경찰 로봇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짐꾼으로 쓰이기도 하고 보급형 이 세계관 내에서 보급형으로 많이 쓰이는 로봇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자인할 때 이제 관절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아까 걔네들처럼 팔다리가 얇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팔다리가 두껍고 이런 식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관절을 하나씩 박았었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두께의 움직임은 팔이 이렇게 여기까지 정도밖에는 구부러질 수가 없다. 이 두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부리는 사람과 같은 동작을 하려면은 또 관절이 두 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수정이 됐었죠. 그래서 다리 관절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이게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이 굉장히 특이점이고 이렇게 그 로봇 디자인을 할 때는 또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건담이나 이런 디자인을 봐도 프라모델 같은 걸 봐도 구조를 뜯어보면 만들 때 관절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람 관절처럼 이렇게 하나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런 물렁물렁한 그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데 얘네들이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의 폭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절에. 그리고 이제 3D로 리깅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이게 씹혀 먹는단 말이죠. 그거를 감안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됐었죠.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자인했을 때는 이제 고관절 부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꾸로 된 V자처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돼서 다리가 박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리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수평으로 처음에 맞춰가지고 골반을 수정한 케이스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제 어떤 생각하는 얘가 생각하는 모드가 됐을 때 앞에 떠 있는 이 UI가 바뀌는 식으로 이 로봇의 상태를 표시하는 건데 영화 중간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뭔가 얘한테 떨어지고 있다 사고가 나거나 뭐 그런 장면이 됐을 때 앞에 이렇게 윈도우 모래시계 이 처리하고 있다 이런 모래시계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발상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죠. 이 로봇도 데칼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등장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근데 이제 사실 경찰 로봇으로 가장 많이 영화에는 등장할 거기 때문에 경찰 로봇으로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귀처럼 이렇게 안테나가 패트레이버처럼 이렇게 뒤로 나와 있는 이 모양의 특징인 이 로봇인데 좀 복잡다기함과 단순함이 이렇게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이런데 이제 전선 같은 것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 취향인 그런 로봇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족 보행 로봇이긴 한데 사실 조금 사람형 로봇이라기보다는 동물에 좀 가까운 그런 로봇이죠. 환경형 로봇 설명할 때 조금 더 이 로봇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하키판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고 로봇이 하는 어떤 스포츠에 사용되는 로봇인데 오류가 나서 이렇게 주인공이 때려잡는 이런 용도, 이런 기능으로 어떤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인데 아직 설정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아직 이제 초기 컨셉 단계에 있고 고릴라처럼 팔이 길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정도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족 보행을 하는 지금 오늘 설명드린 로봇들 외에도 사실은 이족 보행 로봇이 좀 더 디자인될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도우미 로봇이나 집사 로봇이나 기타 등등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 아빠 세계관 설정에 해당하는 엑스트라 로봇들 중 이족 보행 로봇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강철 아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